주말 등장. 보글보글 잘 끓인 찌개 하나면 밥 한 끼 뚝딱인데 끓어오르는 걸 볼 때마다 저 거품을 걷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든단 말이야. 엄마는 맨날 걷어내는 것 같고 거품 뜨는 전용 기구까지 있는데 그럼 걷어내야 하는 걸까? 사실 찌개 거품은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많은 사람이 찌개 거품을 보면 재료에서 나온 불순물이라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물이 끓어 생기는 기포와 미처 국물에 녹지 않은 양념이나 단백질들이 응고돼서 위로 떠오른 것뿐이거든. 고기 핏물이나 부스러기, 단백질 성분 등이 뭉쳐진 거지. 이것도 일종의 양념과 영양분이라서 굳이 귀찮게 걷어낼 필요는 없고 거품을 보이는 족족 다 걷어내면 오히려 국물이 싱거워질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아예 다 방치하는 건 또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 응고된 양념들을 그냥 떠다니게 두면 국물이 텁텁해질 수도 있는데 시원하고 깔끔해야 할 국물이 텁텁하면 전체적인 찌개 맛이 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맛을 위해 어느 정도는 걷어내는 것도 좋고 이렇게 거품을 잘 걷어내면 완성된 요리가 더 보기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어. 특히 사골국이나 조개탕 같은 경우 거품을 좀 걷어내야 냄새도 덜 나고 국물도 깔끔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찌개 끓일 때 거품 버리고 있으면 이거 안 걷어내도 된다고 훈수두면 되는데 그럼 엄마가 뜨거운데 알짱거리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